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오늘 종목이 왜 이리로 넘어가 있죠? 오늘 같이 볼 종목 카나리아바이오고요. 오늘은 뭐 카나리아바이오는 그래도 자기 할 일을 좀 하고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. 예,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, 오늘 시장 자체의 흐름이 명확하게 전강 후약의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근데 오늘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뭐 뻔하죠. 전날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덩치가 있는 종목들, 특히 대형주들이 명확하게 막 위쪽으로 진짜 뭐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명분이 없죠. 예, 중요한 거는 명분인데, 그래서 오늘 뭐 재료가 일부 뭐 정책,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, 뭐 보험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지만 그 외에는 다 조정의 흐름을 보였고,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좀 약세를 보였다는 거. 예. 카나리아바이오는 급이 지금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안 드렸지만 이제는 시장 돌아가는 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오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, 그 다음에 카나리아바이오 주가를 보고 오늘 카나리아바이오 주가 흐름을 이 정도로 좀 유치해가지고 볼 수 있겠구나,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. 오늘 15,000원에 대한 시도를 또 한번 해줬고요. 이런 액션, 윗꼬리 액션은 지금 자리에서 최대한 많이 나오고 최대한 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댓글 보니까 막 뭐 2개월 들고 계셔가지고 막 지치신다? 뭐 이런 분들 계셨는데, 2개월은 다른 주주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래도 정말 행복한 고민일 것 같아요. 2개월이라고 하면 가격대가 아마 뭐 요 정도 라인일 것 같아요. 19,000원, 18,000원 요때 많이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, 지금 4만원, 5만원 갖고 계신 분들도 제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, 저는 행복한 고민이고, 지금은 기다리는 거에 그렇게 지치거나 막 힘들어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시장 분위기도 좀 위쪽으로 잘 잡아주고 있고, 오늘은 코스피가 2,400을 못 넘었기 때문에 조정턴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거든요. 만약에 어제 미장이 좀 열리고 미장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코스피가 2,400을 뚫는 움직임도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, 뻔했죠. 사실 미장이 안 열리는데 뭐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만의 어떤 호재로 코스피가 뭐 1% 오르기는 쉽지 않아요. 미장이 휴장이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시장 다음날 조정이 나옵니다. 건덕지가 없다는 거. 네, 명분이 중요해요. 명분. 그리고 뭐 카나리아바이오가 오늘 호재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오늘 바이오 뉴스가 좀 오후 턴에, 그 다음에 장 막판에 좀 몰려 나왔거든요. 그래서 내일이나 혹은 모레 정도, 이게 시장이 어중간할 때, 이게 연휴 앞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로 갈수록 시장이 좀 지루해질 거거든요. 이렇게 지루해질 때는 바이오 같은 애들이 잘 움직이긴 합니다. 그리고 아, 시장에 뭔가 매매할 게 없다, 먹을 게 없다, 이런 거를 노려요. 그리고 바이오가 또 투심이 좋지 않습니까? 개인 투자자들이 방황할 때, 그럴 때 뭐 임상 뭐 이런 키워드 딱 달아가지고 주가 하나 탁 올리면은 여기에 돈들이 쫙 그 몰려듭니다. 그러면 주가를 올리는 주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죠. 내가 평상시에 한 100억 쓰면은 한 20%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 50억 썼는데 25% 올라가네,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. 바이오는 이게 중요해요.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시총이 다 커요. 그렇기 때문에 푼돈 가지고는 진짜 그 시가총이 뭐 하위에 있는 뭐 증거금 100%짜리 붙어있는 진짜 초형 바이오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 다 주가를 올릴 때 돈이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도움도 좀 받아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특정한 딱 그 조건들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 한 번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구간인데 그 기다림을 되게 막 지루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그 지루하다 하시면은 다른 거 매매할 거 많아요. 매매할 종목은 늘 나오고, 저희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분들, 그 주주분님들은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채널 추가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, 저희가 어제 화장품주 보내드리고 오늘 친환경 쪽에서 이제 수소 쪽 관련주들 보내드렸거든요. 근데 오늘도 뭐 JNK터 같은 애들, 그런 애들도 충분히 매매할 구간 좋고, 화장품 애들 어제 보내드렸지만 어제도 흐름 좋았고 오늘도 흐름 좋았고, 그쵸? 그러니까 눈만 조금 돌리면은 내가 그냥 카나리아바이오는 그래 뭐 그냥 기다리는 포지션, 그리고 지금 흐름 나쁘지 않고, 나는 그래 뭐 호재 뉴스 언제 나오는지 뭐 기다리면 되겠지, 이런 마인드가 딱 좋아요. 지금은 내 매수가가 높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불안에 떨고 혹은
답답함 느끼고 이런다고 주가가 빨리 올라가거나 더 강하게 올라가진 않거든요. 주식시장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은 마인드랑 멘탈이 중요합니다. 예,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고,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.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. 그게 한번 포커스 꽂히는 순간 이 평정심 유지가 안 돼요. 왜냐? 뭔가 이렇게 그 빠지면 안 좋은 거 안에서 빠져도 되게 좋아 보이고, 냉정하게 그냥 지금 이 자리를 밀면은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반기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밀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걸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, 앞구간에 이런 거래량도 세게 세게 있고 지금 여기 밀리면은 오히려 이거는 날로 먹는 자리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이 내 관점이나 시야를 또 흐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시장에 여기저기 눈을 돌려보세요. 그러면 매매할 종목들 굉장히 많고 또 요즘에는 다 종목들이 밑에서 올라옵니다.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정도만 조정 줄때 들어가도 수익 나기가 난이도가 어렵진 않아요. 지금 이런 것들 많이 해야죠. 이게 또 제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제철 음식이 중요한 것처럼 딱그 시기에 맞는 종목들만 최대한 잘 공략해야 돼요. 내가 암만 바이오가 좋아 보여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1년 내내 바이오만 가지고 매매 못해요. 바이오도 시즌이 있고요. 그다음에 바이오가 강한 시기가 있고요. 그다음에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또 다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다른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합니다. 이런 것들을 잘 흐름을 맞추셔야 돼요. 엇박자만 타지 않으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못하거든요. 포지션을 되게 좀 유동적으로 가져가는 거. 요것만 잘 맞춰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한 상위 한20%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. 예. 근데 요게 굉장히 어렵죠.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많고 시간도 없고 아 오늘 시장에서 뭐가 올랐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내가 좋게 본거 계좌에 매수해 놓은 거 걔네들 것만 보거든요. 오늘 내 종목이 빠졌는지 올랐는지 뭐 조금 더 본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삼전 같은 거 보겠죠. 삼전이랑 뭐 LG 엔솔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에 뭐 HLB가 올랐는지 셀트리온 애들이 올랐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. 시장 흐름이 지금 당장은 뭐 명확하게 하방을 꺾어가지고 12월처럼 진짜 이런 식으로 하방 구간을 만들어낼 그럴 상황까지는 아니고요. 편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하늘에 봐요가 뭐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고 제가 아까 리더스 기술 투자를 좀 봤는데 어제 보니까 벌써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 댓글 보니까 그 어제 그 저희 그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신 분 있는데 양식을 다시 맞춰가지고 보내주셔야 돼요. 그냥 뭐 성함이랑 종목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것만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 리더스 기술 투자를 제가 어제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제가 퇴근 굉장히 늦게 하거든요. 한 11시, 보통 11시, 12시 이 사이에 퇴근을 하는데 아마 이거 그냥 재미로 드리는 이야기예요. 저는 분명히 이거 가지고 뭘할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이거 100% 아니에요.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제 관점입니다. 왜냐? 카나리아 바이오 가지고 장난을 좀 세게 걸기에는 좀 무겁고요. 근데 얘 굉장히 가볍거든요. 그리고 약간 깡통 같은 주식이에요.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주가 가지고 장난칠 때그 합병을 하는데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? 일단은 신규 공모 상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펙 합병 상장이 있죠. 그 다음에 우회 상장이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보통 깡통 회사 가지고 진짜 재무 같은 거안 좋은 거 가지고 요로 이제 그 바지 사장 느낌이죠. 여기다가 자기네 회사를 딱 들여 놓은 다음에 요거 가지고 많이 놀거든요. 리더스 기술 투자는 약간 뭐 그런 냄새가 나긴 해요. 근데 지금 어쨌거나 주가가 되게 지저분하고 지금 당장 접근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길게 봐야 될것 같아요. 카나리아 바이오도 기다려 필요한 것처럼 얘도 그냥 제 관점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그 이상으로 하지 마세요. 이런 종목들은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여기 좀 재밌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그냥 수익 나면은 아 내가 진짜 뭐 스타벅스 뭐 친구분들한테 기분 좋게 한잔 돌리겠다. 예, 요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주식시장은 또 여기다 괜히 또 큰돈 받고 하시면 정말 이 올해 올한해 농사 망칠 수도 있습니다. 카네레바이오가 올라가도 내 계좌가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. 그거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저렇게 제가 옛날에 그 회원분들 막 이렇게 카네레바이오 보고 오실 때 보면은 막 카나리아 바이오 M 이거 장애 그거잖아요. 카나리아 바이오 M도 들고 있고요. 세종 메디칼도 들고 오고요. 카나리아 바이오도 들고 옵니다. 이러면 하나가 안 가잖아요? 내 계좌가 다안 갑니다. 요거 진짜 안 좋아요. 요런 습관 가지시는 거 좋지 않고, HLB 가지신 분들, HLB도 들고 있고, HLB 생명과학도 들고 있고, HLB 뭐 제약도 들고 있습니다. 이거, HLB 안 가잖아요? 계좌 그냥 안 갑니다.
진짜 계좌가 수렁텅이로 빠지는 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건데, 물론 다 같이 갈 때는 내 계좌가 플러스 되니까 좋겠죠. 그럴 거면은 그냥 한 종목만 사세요. 하나만. 똑같아요. 어차피 얘 올라가면 다른 애도 올라갈 거고, 이 중에 가장 강해 보이는 거 하나만 사면 됩니다. 이 그룹이 내가 진짜 좋아 보인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싹을 해가지고 담는다? 예, 이런 거안 좋습니다, 진짜. 예, 대부분 결과가 안 좋아요. 이거를 진짜 명확하게 하려면은 올라가는 턴에 들어가가지고 명확하게 욕심 안 부리고 수익권 딱 끊어내야 됩니다. 매도가 어려워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매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매도가 어렵기 때문에 사는 거에 재미 들지 마세요. 예, 매도할 때만 딱눈딱 감고 내가 수익권에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그 종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기가 쉬워요. 매도를 한 다음에는 그러면은 내가 주식이 없을 때는 되게 냉정하게 종목을 볼수 있단 말이죠. 그게 중요합니다.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심리가 반이에요. 그러니까 심리, 마인드 정말 중요합니다. 제가 바이오 종목 얘기할 때 이거 굉장히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님들이 카나리아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 가서 매매를 하실 때도 좀 수익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나리아 바이오 물려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 매매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익 내기에 또 좋은 시장이니까 많이 2023년에 많이 회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공식 올라왔네요. 아, 또뭐 이제 뭐그 시비 예, 신준 이 사건 부사체 뭐 요건데 뭐 크게 영향은 없는 이슈고 늘 나오죠. 카나리아 바이오는 정말 저게 한 2, 3일에 한 번씩 나옵니다. 영향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 채널로 주도주 자체를 보내드리잖아요. 근데 간혹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주도주 종목은 딱딱딱 오는데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런 분들은 저희 채널 메시지 또 여기 영상에 댓글 링크 달아드리잖아요. 이거 누르고 오셔가지고 그냥 카나리아 바이오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주도주 내에서 가격이랑 매수가랑 매도가까지 저희가 또딱 짚어가지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 카나리아 바이오 기다리는 동안 너무 지루하다 다른 종목 매매해가지고 내가 단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메시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오늘 사실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가지고 할 얘기는 많이 없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드렸고 내일이나 목요일 이 정도가 한번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연휴 끝나고 좀 움직일 것 같아요. 연휴 끝나고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타이밍 보지 않을까. 왜냐면은 지금 15,000원 언저리까지 다 왔거든요. 15,000원 위로 올리면은 액션 한번 줄 겁니다. 그때 윗꼬리가 나오는지 양봉이 나오는지 그것만 좀 우리가 잘 체크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채널로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. 그러면은 지금 매매할 종목도 많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